북한이 까불면 바로 핵응으로 응징하겠다. 최근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북한의 길을 완전히 눌러버렸습니다. 한국과의 철저한 동맹을 약속하며 북한의 도발을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 공격할 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 대응으로 직면할 거라고는 경고를 날렸는데요.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을 두 배로 강화하겠다고 선언해 푸틴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푸틴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다름없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들이 만났습니다. 이들은 최근 초밀착하며 우크라이나를 2년 넘게 전쟁터로 몰아넣은 북한과 러시아를 강력히 규탄했는데요. IP4가 북한과 러시아를 지목해 공동성명으로 비판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나토는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를 돕는 중국을 향해서도 역대급 가장 강력한 비난을 가했는데요. 나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최근 역사상 유럽에서 가장 큰 전쟁이라고 설명하면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한 중국의 이익과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죠. 올해 처음으로 나토 회원국으로 합류한 스웨덴도 중국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토 회원국들의 반응에 중국은 나토의 공동서명은 냉전적 사고방식과 호전적 연사로 가득하고 중국 관련 내용은 도발, 거짓말, 선동, 먹칠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러시아와의 무기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죠.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북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 경제 지원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한국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 2배인 331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2배를 올리기로 한 나토 신탁기금은 의약품과 연료 등 비전투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 측의 이런 강력한 발언은 현재 한국 무기 위상과 더불어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한국은 59조 5,885억 원의 국방 예산과 50만 명의 현역 병력을 바탕으로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세계적 군비 확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세계 방산시장에선 한국산 무기의 존재감이 무섭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2022년엔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최대 40조 원 규모의 수출액을 올리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한국의 주력 무기들은 수많은 경쟁국들을 제치고 수조 원대의 추가 수주에 성공하는 등 전례 없는 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K2 전차 1000대를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기본 계약이 맺어진 상태이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의 K9 자주포 152문과 천무 72대에 대한 금융 계약을 앞두고 있죠. 또 지난달 초에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2가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을 확정했고 해당 수출 규모는 10개 포대, 금액은 약 4조 2,800억 원에 달하는데요.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는 적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어 매우 환영받는 무기입니다. 사우디 측 군 당국자는 무기 구매에 까다로운 사우디가 요격미사일과 같은 핵심 무기를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도입한 전례가 없다며 한국 무기를 극찬한 바 있죠. 또 지난달 12월에는 하나그룹이 개발한 국상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의 호주 수출 분기약이 성사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전차와 장갑차 강국인 독일과 영국 등을 따돌리고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K방산은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 등에서 끊임없는 한국산 무기의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K-방산의 질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K-방산의 달라진 위상은 수많은 국가의 방산 기업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엔 필리핀이 FA-50의 성능 개량과 전투기 추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 CNN 등 외신들은 K-방산이 고도 성장의 봉계도에 올랐다는 전망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죠. 전투기와 잠수함 역시도 큰 주목을 받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 당국자들은 연이어 한국에 방문해 국산 헬기 수리용과 KF-21 전투기, 도산 안창호함 등을 둘러보고 간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방산 수출액은 약 18조 7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2년 연속으로 세계 톱10 방산 수출국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한국 무기가 세계 방산시장에서 전례 없는 특수를 누리는 데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국제적인 군비 확장 기조가 주된 역할을 한 게 사실입니다. 만일 한국 무기가 뛰어난 가격 대비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금과 같은 K-방산의 부흥기를 맞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실제로 전차와 요격미사일 등 한국의 수출 주력 무기들은 미국과 유럽 등 방산 강국의 경쟁 기종과 대등하거나 우수한 성능을 갖췄음에도 가격은 절반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의 군 당국 관계자는 한국 무기는 타국 기종보다 운영 유지비가 저렴한 데다 장기간 축적된 운용 경험을 통한 원활한 부품 조달 등 후속 군수 지원이 용이해서 구매국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고 평가하는데요. 이런 여세에 힘을 실어 한국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수천 대를 우크라이나에 일시 지원해 한국 무기로 러시아를 초토화시켜버리겠다는 의사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를 시뮬레이션 해본 푸틴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참담한 결과를 본 후 하얗게 질렸다는 후문도 전해지는데요. 실제 세계 각지로 수출되는 한국 무기 중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도가 높은 무기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우회 지원 대상이었던 155mm 포탄이 가장 유력한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 가능 무기로 손꼽히는데요. 155mm는 나토 등 서방권의 표준 야포 구경으로 한국은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155mm 포탄을 300만 발 이상 보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여타 서방권 국가들과 비교해 기존 보유량이 많을 뿐 아니라 분단 국가 특성상 추가 생산 역량마저 월등하다고 전해지고 있죠. 북한 위협에 상시 대응하며 군사력을 축적해온 한국에는 포탄 이외에도 우크라이나에 넘길 만한 무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 동쪽 구경을 맞댄 폴란드가 한국에서 도입한 무기 목록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떤 무기가 필요할지 윤곽이 나온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방산 구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 전투기 등이 포함됐고 이후 추가로 다연장 로켓 천무까지 구매하기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폴란드의 최대 안보 위협이 러시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무기들이 러시아를 상대할 때 유용하다고 인정된 셈인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 전차가 유럽의 전차 시장을 휩쓸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푸틴을 더욱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 나토 회의에서도 한국은 K-방산만큼이나 든든한 또 하나의 지원국을 얻게 됐습니다.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이었는데요. 그는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선언해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바이든은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을 시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기존의 확장 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 운영에 대응한다는 것이었죠. 바이든은 한국을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쐐기를 받았고 한국은 8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란 든든한 지원국을 얻게 됐는데요. 전 세계가 한국산 무기에 열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미국이 제대로 한국을 지원하게 된다면 한국의 위상은 이전과는 다르게 한 차원 높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틴은 현재 한국의 행동 하나하나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군사력을 무서워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인데요. 푸틴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위협을 가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러시아의 군 내부에서는 푸틴의 이런 행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푸틴은 2022년 10월부터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는 발언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갑작스럽게 북한과 동맹 조약을 맺으면서 한국을 크게 당황시켰는데요. 그런 가운데 최근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과 군사 관계자들은 푸틴에게 더 이상 한국을 자극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발언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의 군장교들은 한국의 막강한 무기는 물론 압도적인 군사력까지 잘 알고 있어 쓸데없이 한국을 자극하는 것은 현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게다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재집권 가능성이 큰 트럼프가 밀어주는 한국 자체 핵 무장론도 푸틴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그가 불안해하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요. 현재 러시아, 북한과 중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핵무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핵을 보유한 북한과 중국의 핵탄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전 세계 핵 위험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더해 한국까지 자체 핵무장을 한다면 견제할 국가가 또 늘어나는 것인데요. 한편 한 러시아 군사 전문가는 한국을 저격하는 푸틴의 태도를 지적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콘스탄틴 시브코프 장교는 현재와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한국만한 군사력과 잠재력을 가진 나라가 없다고 발언하면서 한국은 70년간 평화를 바라면서도 전쟁에 대비해온 국가이다. 한국의 전차는 다른 한국산 무기들과 마찬가지로 그 파워가 이미 입증돼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4월 화상연설을 통해 러시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장비와 무기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설 수 있는 무기는 오로지 한국에 있다면서 한국 무기를 제공해줄 것을 강국히 요청했죠. 당시 젤렌스키가 콕 집어 언급한 러시아 전투기 미사일 격추를 위한 대공 무기는 신궁과 현궁이었습니다. 신궁은 적어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무기로 2인 1조로 운영되며 개별 휴대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현궁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전차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미국산 제블린보다 훨씬 뛰어난 장갑 관통력을 갖고 있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제블린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향후 제블린을 대체할 무기로 거론되고 있죠. 만약 정부가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지원하게 된다면 155mm 포탄이나 대전차 유도탄 등 탄약이 가장 먼저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각종 무기와 장비도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세계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55mm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을 좌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155mm 포탄은 10km 정도의 폭약을 싣고 최대 22km까지 날아갑니다. 전쟁 초기 당시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155mm 포탄 7,000발을 발사하며 화력을 보여줬으나 올해 들어 심각한 무기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은 아직 우크라이나에 어떤 식으로 무기를 지원을 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콘스탄틴 시브코프 장교는 한국이 세계에서 알아주는 군사 강국이며 한국이 핵폭탄을 터뜨리는 기폭장치에 필요한 기술은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핵폭발에 필요한 고폭탄 등도 환화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내다봤으며 한국 정부가 비핵 실험을 여러 번 할지 핵 개발을 공언하고 실제 핵 실험을 1회 이상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죠. 뿐만 아니라 핵탄두를 실어나를 투발 수단도 충분하다면서 푸틴에게 감정적으로 나서는 것을 자중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시브코프 장교는 올해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에 올라섰다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를 역대 최고 순위라고 발언하면서 한국의 자체 군사력뿐만 아니라 무기 거래도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고 설명했죠. 실제로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에서 2023년까지 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9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장기화되고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한국 방산업계가 유독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군비시장에서 국내 방산업체들은 최근 5년간 독보적인 수출 증가율인 17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 2년간 수출액도 평균 150억 달러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죠. 수출 대상국도 2023년 12개국으로 전년 대비 8개국이 더 늘어난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은 올해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지난달 루마니아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를 구매하기로 확정했으며 수출 규모만 따지다면 약 1조 2,8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4월에 폴란드와 했던 다연장 유도무기 체계인 천무수출 계약이 약 2조 850억 원이었으니 두 번째로 달성한 조단위 계약인데요. 루마니아는 현대로템의 K2 전차에 대해서도 현지 실사격 테스트 수행 후 협상에 돌입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와 천궁 2까지 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인 미국 방산 시장을 향한 K-방산 수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난달 미 해군 함정 사업을 하는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 지분율 100% 인수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산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핵무기가 없지만 세계가 알아주는 괴물 미사일을 개발해낸 나라입니다. 그 무기는 바로 현무5 탄도미사일로 핵무기가 없는 한국군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핵무기와 비슷한 파괴력을 구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특징입니다.
상징이죠. 무엇보다 현무5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8에서 9톤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현무5의 성능은 지하 100m보다 깊은 갱도나 벙커 등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여서 유사시엔 북한 수뇌부의 집결지나 핵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도록 운용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적군이 현무5 미사일을 더 두려워하는 이유는 10개 이상 자탄이 탑재된 다탄두 미사일로의 파생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개의 탄두가 분리되면서 그 안에 10개에서 100개 이상의 자탄이 각자 표적으로 발사돼 1타 10피 이상의 고속능 고효율을 낼 수 있으며 축구장 200개 이상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저위력 핵폭탄급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방산업과 압도적인 군사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갈등을 피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일 텐데요. 최악의 경우 전면전을 치른다고 해도 아무리 막강한 러시아지만 승리는 고사하고 잘못하면 좀처럼 승패가 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겪게 될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미대선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K방산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 집권 정당과 상관없이 현 바이든 행정부의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 3.3%가 높지 않은 수치이므로 향후 국방비 증가 가능성은 높다며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국방비는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트럼프 후보도 국방력 강화와 군인 지원, 국방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국방 강화 기조는 K방산 실적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인데요.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동아시아에서 발생되는 군사적 위협이 끊임없이 증가됨에 따라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세계 질서는 근본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주의 안보 질서가 도전받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위협이 점증함에 따라 수명에 다한 노후한 핵무기를 현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죠. 만일 지금처럼 미국과 동맹의 핵 위협이 커지면 핵무기 배치를 늘려야 할 시기가 머지않아 올 수도 있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인데요. 한국의 경우 전술핵 재배치 등 핵추징 잠수함이든 자체 핵무장이든 지금과 다른 선택이 가능한 또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할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는 반대하는 이들도 많은데요. 실제로 한국 핵무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반반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 간사 로저 워커는 핵무장은 반대하면서 한반도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 공유 협정 체계를 제안한 반면 엘브리지 콜비 같은 학자는 한국의 핵무장 허용을 주장하고 있죠. 한국 자체 핵 개발 지지자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갖게 되면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도 실제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맹인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반대한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 비서실장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낡았고 현대화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무기는 노후화된 무기들이며 수명을 훨씬 초과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에 미국 정부는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고 현존하는 무기 현대화해 중국과 러시아를 따라잡기 위해서 말이죠. 미국은 중국에게 뒤처지고 있으며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따라잡기에 충분한 돈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은 핵무기 보유국이 줄어들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전술핵무기를 다시 한국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면 미국은 그렇게 하겠지만 현재 미국의 입장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은 북한의 무기고가 지금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걸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무기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역시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핵무기를 금방 만들 수 있겠지만 핵무장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해커 박사는 미국 최대 핵연구시설인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장을 지낸 인물로 2010년 11월 북한 당국의 초청을 받아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과 원심 분리기 시설 등을 직접 둘러본 몇 안 되는 북핵 전문가입니다. 그는 핵무장은 한 개에서 두 개 핵무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핵무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무기급 핵연료,
핵실험을 통한 검증, 핵무기를 발사할 수단이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과학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데다 한국의 어느 지역이 자기 땅에서 지하 핵실험을 하라고 자원할지 궁금하다는 게 해커 박사의 입장이었죠. 이어 해커 박사는 한국이 NPT에서 탈퇴하면 과연 세계 어느 국가가 한국의 원전을 사겠느냐면서 핵무기 개발은 우수한 한국의 원전 산업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원전 기술도 미국이 사용을 허가한 미국 기술 기반이어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원전 수출을 차단할 수 있으며 NPT 탈퇴 이후에는 한국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라늄을 다른 국가들이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한편으로는 미국이 한국과 군사동맹, 경제협력 등을 중단할 것이라는 진단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어떻게든 관리할 수 있었지만 한국마저 핵무장에 나서면 작은 충돌도 핵전쟁으로 확산할 위험이 커 안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었죠. 실제로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엔 일본과 대만 역시 자체 핵개발을 주장할 것이 뻔합니다. 또 북한에서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를 피할 수 없게 되는 안보 딜레마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안보 딜레마란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한 조치가 주변 국가의 안전을 저해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안보 딜레마가 극도로 심해지면 국가들은 더욱 이기주의적으로 행동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상대방의 공격 의도가 없더라도 자신의 취약한 위치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취약성이 증가하면 다른 국가들도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강력히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선제 공격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예방적인 전쟁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들은 타협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행동하며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오해와 오인 가능성이 높아지며 다른 국가의 실수를 이용하려는 유혹도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실수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군비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통제하기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안보 딜레마는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였는데요. 위 이론을 한국의 핵무장 상황에 대입하게 된다면 안보 행위가 상호 의존적으로 재생산되는 안보 딜레마로 인해 핵무장은 주변국의 핵무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한국이 핵개발을 시도하면 국제적 모범의 선진국 중견국, NPT 회원국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국가에서 불량국가로 지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핵무장은 국제법상 불법이고 국제법,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의 비확산 의무를 위반하는 데다 한미 갈등을 초래하고 미국 핵우산을 후퇴시켜 안보 갈등이 고조화되기 때문이죠. 때문에 대선 유력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공약 대결도 초미의 관심거리입니다. 두 후보는 외교나 안보 등 대외정책 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상반된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재선되면 주한미군이 감축되고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연합훈련도 축소되며 미국이 한반도의 전략자산을 전개할 때마다 청구서를 요구하고 전시작전 통제권의 조기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트럼프는 나토의 다른 나라들, 유럽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호주머니를 털어간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겐 나토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그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돈을 쓰는 것에 큰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핵심 측근들은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자체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있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트럼프의 재집권은 한국이 미국의 동의 또는 무기나에 자체 핵무장과 남북 핵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것이라고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현재 한국의 안보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이미 전쟁과 그에 따른 처절한 파괴 등을 경험해왔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신뢰에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핵무장의 담론은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한 번 더 대통령에 당선되며 한국을 둘러싼 자체 핵 보유에 대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인지 아니면 현재처럼 미국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인 통제와 억압을 당하게 될 것인지 앞으로 이를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